이제 11월 22일 날 워해머 프리뷰 쇼를 통해서 공개된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번에 아일다리의 신규 미니어처들과 신규 코덱스가 발표됐는데 신규 미니어처들이 엄청납니다. 보면은 일단 먼저 파이어 드래곤의 신규 미니어처가 나왔어요. 이 친구들은 엘다의 대차랑 보병들인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얘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얘들도 거의 몇십 년 만에 신규 조형이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잘 뽑혔단 말이죠. 일단 파이어 드래곤 액자크 그리고 일반 파이어 드래곤 분대들. 얘들은 멜타류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거지만은 이제 진짜는 이제 파이어 드래곤의 이제 액자크가 아 액자크래 파이어 드래곤의 피닉스 로드가 이번에 발표가 됐죠. 근데 여기는 사진이 없네요. 근데 또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 피닉스 로드 다이어 어벤져 아스펙트 전사들의 피닉스 로드죠. 멋있다. 아슈르맨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말하자면 이제 프라이마크가 이제 스페이스 마린으로 치면 프라이마크가 공개된 셈이죠. 프라이마크 신규 미니어처가 공개된 셈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아슈르맨은 이제 최초의 피닉스 로드거든요. 이번에 그만 이제 거의 근데 몇십 년 동안 신규 조형이 없었는데 마침내 신규 조형을 받는군요. 진짜 멋있습니다. 이것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이제 피닉스 로드들 중에 스우핑호크 분대들 아스펙트 전사들의 피닉스 로드인 바하로스가 또 공개가 됐어요. 설정상 이제 아슈르맨의 수제자인데 가장 뛰어난 수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이제 공중에서 적을 급강하에서 공격하는 것을 선호하는 친구인데 이번에 신규 이 친구도 진짜 수십 년 만에 신규 미니어처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런데 또 스우핑 호크도 미니어처가 나왔더라고요. 신규. 이거는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스우핑 호크 아스펙트 전사의 새로운 미니어처 조형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진짜 배기가 이거다. 워프 스파이더 피닉스 로드. 워프 스파이더 아스펙트 전사는 아스펙트 전사인데 지금까지 피닉스 로드가 없었어요. 다른 아스펙트 전사들은 다 피닉스 로드가 설정상으로 있었고 미니어처도 있었는데 유독 그 워프 스파이더만 피닉스 로드가 없었거든요. 공개가 안 됐는데 마침내 공개가 됐어요. 마침내.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리키스 피닉스 로드 리키스인데 성별은 여자이고 그냥 이제 이 친구 설정을 여기 나와 있는 설정을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면은 이 친구 피닉스 이제 워프 스파이더의 피닉스 로드 리키스는 케인의 승리를 향한 자발적인 무모함의 화신입니다. 그녀는 워프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제 집 드나들듯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노련한 워프 스파이더 액자크들조차 할 수 없는 정확함으로 더 멀리 워프 도약으로 전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백성들을 화면에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추가적인 4개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녀만의 특수한 슈트에는 추가적인 4개의 무기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2개는 그냥 일반적인 워프 스파이더의 그 모노필라멘트 총.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할리퀸의 키스와 비슷한 형태의 그 밑에 달린 거 있잖아요. 무슨 뾰족한 무슨 메스같이 생긴 거. 이 무기가 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이 4개의 원거리 무기보다 더 무시무시한 거는 그녀의 검. 위버 랜더라고 알려진 그녀의 검인데 이 검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현실 우주의 구조 자체를 배워버릴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설명이 되어있거든요. 조형이 진짜 완전 멋있는데 마치 근데 그거같이 생겼다. 마치 그 스파이더맨의 그 어벤져스에 나오는 스파이더맨의 슈트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거 있잖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나오는 그거같이 생겼네. 아 진짜 멋있. 이거는 좀 살만한데 진짜
이거는 좀 나중에 나오면 한번 사서 제가 도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멋있네요. 그리고 워프 스파이더도 당연히 신규 조형이 나왔어요. 이게 워프 스파이더의 신규 조형인데 일단 워프 스파이더 액자크에 조금 추가적인 무장 옵션이 생겼네요. 이제 칼날을 4개를 달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모노필라멘트에다가 이게 거미 팔 같은 거 있잖아. 양쪽에 있는 거 두 개. 모노필라멘트에 그리고 장거리 무기 하나. 그리고 칼날에 모노필라멘트 이렇게 무장. 그리고 나머지 워프 스파이더는 뭐 기존과 무장 똑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쫙 신규 미니어처들이 쫙 나왔어요. 정말 거의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피닉스 로드는 사실상 다 신규 조형이 나왔네요. 피닉스 로드 같은 경우에는 마우간 라와 또 제인자르 말고는 사실상 다 좀 옛날 조형이었거든요. 20년도 넘었죠. 90년대 말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마침내 피닉스 로드들이 다 신규 조형을 받았네요. 이제 90년 끝에.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로운 엄청나게 멋있는 신규 미니어처들과 함께 신규 엘다 코덱스 알다리가 나왔어요. 코덱스 알다리는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크래프트 월드 엘다 그리고 인니드의 그런 엘다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좀 아트에서 제가 좀 의미심장한 걸 발견했는데 지금 아트에 보면은 드래곤 파이어 드래곤 아스펙트 워리어 의 피닉스 로드 휴간이 지금 밟고 있는 게 엠퍼러스 칠드런의 마린이란 말이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코덱스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조명을 해준 팩션 혹은 적 이제 보통 그런 그냥 대충 넣는 경우가 없거든요. 얘들은 아마 조만간 또 엠퍼러스 칠드런과 엘다가 크게 한 따까리 하는 그런 뭔가 박스 세트 아니면 스토리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좀 엘다 팬들한테는 좀 대박인 소식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워프 스파이더의 피닉스 로드가 정말 엄청나게 멋있었네요. 그리고 또, 근데 또 이 아슈르맨도 진짜 멋있긴 합니다. 그 특유의 그 트랜스포머 같은 얼굴. 네, 저는 이거 참 맛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트랜스포머 같은 얼굴 있잖아. 아, 이 아슈르맨의. 이 참 맛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